좋으시는군요, 다들. 아유, 너무 고화질로 바뀌었어. 참, 그게 부담스럽다. 떨어져 있는 게 낫다. 이 정도 있는 게 낫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데데스 프로듀싱 피처링을 하고 내 뮤직비디오에 이제 참여하게 된 슈가입니다. 아, 그냥 뭔가 이번 주 지나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러 와야 될것 같아가지고, 관련된 뭐 오늘 보니까 뭐 사진도 뜨고 비하인드도 떴길래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다음 주 넘어가면 잘안 하게 되거든요. 파워풀한 댄스가 좋다고 하시. 아, 감사합니다. 저 춤을 추게 될줄 몰랐습니다. 'Looking so fine today' 지금 뭐 스케줄 있었어가지고 헤어 메이크업이 되어 있죠. 대대 최고야. 아유, 감사합니다. 윤기야 미안해. 나는 한잔 해야겠다. 빠이빠이. 안 잡습니다. 뭐 나중에 따로 들어와서 보시면 되니까. 무슨 스케줄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죠.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정말 많은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각자의 국기를 올려주고 계시네요. 뭐딴게 아니라 뭐 대대 작업이랑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 지나면 이야기를 거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시험이 끝났다고 축하드려요. 시험을 칠 땐가 지금? 뭔가 좀 여름이 다가오니까 좀 그게 맞는 곡을 좀 쓰고 싶긴 했는데. 뭔가 이제 팬데믹도 이제 거진 끝이 나고 신나는 곡 하면 어떨까? 이거가 이제 뭐, 이 선배님도 좀 뭐, 이야기를 좀 하시긴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좀 써놨던 곡 중에, 제가 곡을 쓸 때, 뭐, 제걸 위주로, 그리고 또 저희 팀걸 위주로 먼저 쓰긴 하지만, 쓰다 보면, 아, 이거 또 어떠한 아티스트가 하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제가, 비교적 이제 외부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먼저 저희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싫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편곡을 한게 이제 지금 대대
하신데 이제 그렇게 작업을 시작을 했었죠. 그때 작업을. 그리고 이제 좀 되게 수월하게 곡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뭐 저는 비트 만들고 저랑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이정이랑 같이 비트 만들고 이제 저는 제 벌스 쓰고 훅 that that I like that 그거를 이제 제가 썼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이제 형님이 쓰셨는데 되게 둘다좀 이렇게 되게 후딱 갔다가 후딱 왔다가 하는 작업 과정이었어서 막 작업 내내 뭐 딱히 별다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싫다고 한곡 들려주면 안 되냐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뭐 앨범에 싫던지 좀할 겁니다. 그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비트를 좋아했었었는데 형님이 이제 그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이제 뭐 제가 쓰던지 아니면 뭐 기회가 있을 때뭐또 외부에 외부 작업을 하던지 되게 약간 좀 파티곡이었는데 좀 그거는 뭐 지금 공개하면 안 되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즘 기타 연습하고 있는데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한번 놔버리니까 이게 다시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반도 다시 좀 배울까 기타도 다시 배울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뭐 여유가 있어야지 하는데 참 정신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원래는 그 피처링까지만 하고 이제 뮤비에도 피처링만 하고 피처링 부분만 하고 이제 빠지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춤을 춰가지고 싸이 오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형님의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강남 스타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싸이 형님의 음악은 사실 소나기라는 곡이었어요. 형님이 쓰신 곡인데 되게 어릴 적에 엄청 듣고 자랐었었고 뭐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 뵀을 때 워낙 대선배시고 대선배님이시고 좀 많이 걱정을 했었었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또 엄청 되게 예뻐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작업 내내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콘서트 준비하면서 같이 안무를 했었어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저희가 좀 그런 좀 파워풀한 안무를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 어차피 그냥 뮤직비디오 찍는 거 그래도 이걸 봐주시는 이제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좀 해보자 생각해가지고 배우는데 좀 재밌었어요 뭐 안무 분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는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조합도 의외고 이거 뭐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작업 자체가. 싸이님 음방 봤냐고요? 제가 뭐 본방으로 보지는 않고요. 뭐 아예 못 봤고요. 이게 있으면 형님한테 전화가 와요 이렇게. 아, 뭐 아이돌들은 음악 방송 어떻게 하냐 도대체 이런 막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찍은 거를 막 보내주시는데 그렇게 봤어요. 좀 되게 특이한 컨셉으로 많이 하셨던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었어요. 뭐
데뜻이 7천만 회가 넘었어요. 7천만 회가 넘었다고요. 살 빠졌죠. 빠졌다가 지금 좀 다시 좀 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막좀 배고파서 막 먹었더니만. 데뜻이 7천만 회가 넘었구나. 아니 진짜 저 자꾸 발표되고 자꾸 잘안 보거든요. 민망해서 약간 저는 잘못 보는데 그리고 좀한 한두 달 뒤에 이제 반응이나 이런 것도 좀 보는데.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야겠는데. 뭔 소리지?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제 스타일에다가 이제 형 색깔을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딱 근데 형이 쓴 폰은 누가 봐도 형이 쓴 거의 지문 수준이라. 춤추면서 어깨 아팠냐고요? 제가 그 콘서트 할 때도 그렇고 어깨 수술한 이후로 그 보시면 아는데 그 각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른팔이 돌아가는 각도랑 이 왼팔이 돌아가는 각도랑 달라요, 보면. 그, 뭔 말이냐면, 그 아픈 범위까지 이 물리적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세를 해도 그 가동 범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팔 돌리는 거막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만약 삐끗해서 더 넘어가 버리면 이제 아프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어깨 수술한 이후로 되게 어깨가 되게 단단하게 잡혀있는 느낌이라. 근데 그 춤은 그 어깨를 떠나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파요, 무릎이.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저 되게. 촬영하러 가서도 굉장히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지던 현장이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지? 심지어 그거 퍼미션 투 댄스 찍은 장소랑 똑같거든요. 왜 어쩌다 이걸 찍고 있게 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되게 그 현장 환경을 되게 형님이 잘 배려해 주셔가지고 재밌었어요. 몸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운동을 푸시업 웨이트 좀 하고 체력 콘서트 하기 직전에는 한달 전부터 이제 체력 운동들도 좀 하고 그쵸? 그거 있어요. 이 무슨 사이클이 지금 아무튼 이게 막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그거 하세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살도 잘 빠져요. 무대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시작을 했던 거라 뭔가 하다 보면 이제 뭐 음방도 한번 나와주면 안 되겠니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근데 이제 제 스케줄상 안 되는 거였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나온 차, 데치타 나온 차랑 같은 차예요, 같은 차. 갓그랜저라고 하죠. 그때 썼던 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종은 같아요. 밥, 아까 저 햄버거 먹었습니다, 햄버거.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잘 자고, 개인적으로 좀 일찍, 요즘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어디 버건지 모르겠어요. 준비해주셔가지고 먹고. 아무튼 대댓 많이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앞으로도 뭐 외부 작업 기회만 있으면 하고 싶죠. 그러니까 멤버들도 춤추는 게 되게 신기하대요. 아니 10년째 지금 같이 옆에서 춤추고 있는데. 진종훈 한 며칠 동안 계속 나만 보면 야 내가 이러고 이제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춤추면서. 춤이 너무 상쾌하다고요. 상쾌한 춤. 귀걸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Q&A 인스타그램 정국이처럼 할수 있냐는 게 그건가? 막뭐 물어보세요 그런 거.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인스타그램의 기능을 잘 몰라요. 그 스토리도 진짜 어떻게 올리는지 물어보고 올리는 건데. 맞아, 멤버들이 춤막 엄청 따라 했었어요. 아, 이거 전종국은 그냥 뭐 하기만 하면 사람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근데 할 때마다 터져요, 그냥. 춤추면서 들어오면. 아, 내일이 어린이날이구나. 멤버들 대뜸 나올 때 반응 되게 엄청 모니터 많이 해줬어요. 그냥 나오자마자 봐주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막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촬영 중이었는데 뭐나뭐 찍고 있을 때 보고 이야기해주고 그랬어. 근데 나는 뮤비를 못 보겠더라고. 저는 이렇게 그 데치타 때도 그랬고 잘못 봐요. 제가 나온 거.
연기 잘하던데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 연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 주변에서. 대치타 때도 그렇고. 저랑 호비랑 언제 라이브 하니? 그 화개장터? 언제 하냐? 아무튼 뭐 대때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온 지 얼마나 됐지? 아무튼 네, 이번 주 지나면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춤 연습 막 그렇게 길게는 안 했었고, 한 세네 번 정도 하고 잤던 것 같은데. 그 춤이 어려워요, 되게. 그리고 체력도 엄청 많이 쓰고. 우리 안무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나는 할 때. 이제 뭐 프로듀서, 이제 프로드 바이 슈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되게 대중적인 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아라. 아무튼 여러분들 뭐 대대 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네, 그 너무 잘 봤다, 잘 들었다 이렇게 주변 분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온 거고. 네,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고요. 일단 그 뮤비 찍은 게 진짜 뭐 사실 그냥 팬분들이 좀 보고 즐길 만한 컨텐츠였으면 해서 결정을 한 거였고,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좋아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때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댓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은 밤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자기 전에 대때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저희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뭐 앞으로도 외부 작업이거든 뭐 앨범이든 제 개인적인 거든 그래서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것도 조만간 좀 여러분들이 또 들을 만한 뭔가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자기 전에 대때 너무하다고요? 자기 10분 전에 들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들 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